그래요. 뒤늦게 녹화를 좀 켰습니다. 자, 오늘 하는 데가 하여간 프랙티스 4번이었습니다. 85페이지네. 지금 한 두어 문장, 영자가 두어 문장 해석했었지. 당신은 바하마 제도 음식 중에 최고를 찾고 계십니까? 당신은 바하미아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고 싶습니까? 라고 했네. 자, 그 다음 얘기 요것도 그래 영자가 해석 한번 해볼래? Then try the Bahamian kitchen. 바하미안 키친은 가게 이름이야. 트라이가 무슨 뜻일까? 맞아. 시도해보세요야. 맞아. 정확해. 그러면 바하미안 키친은 시도해보세요라고 하네. 바하미안 키친이라는 가게가 이름 붙은 거 보니까는 이거 절대로 바하마 제도에 있는 가게는 아닐 겁니다. 아니,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그뭐 식당에다가 이름을 한국 식당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당 거의 없잖아. 내가 알기로는 한국관 정도나 좀 있을걸? 한국관이라고 저 되게 비싼 고깃집이 있긴 한데 말입니다.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식당에다가 자기네 나라 이름 붙이는 경우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바미아에 있는 건 아닐 거야. 그렇다는 거는 실제로 바하미아 음식들을 정말 바하미안 음식들을 파는 거냐면 아닐 가능성도 꽤 높아. 아니 뭐 그래요. 그래. 일단은 다음 얘기는 그래 체리니가 해석 한번 해볼래? We are right downtown, located on Trinity Places, just a short block from Straw Market이라고 하네. 다운타운이 말입니다. 이거 시내란 뜻이야. 우리는 바로 시내? 우리는 시내에 있습니다. 라고 하네. 근데 어디? 스트로 마켓에서? 짧은 블록. 뭐몇 블록 안 떨어진. 트리니티 플레이스에 위치한 시내에 곧바로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정도면 될것 같아. 뭐 스트로 마켓. 뭐 시장 이름인가 봐. 숏 블록, 블록 단위가 한 블록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왜 사거리? 사거리 다음에 다음 사거리 있잖아? 산 사거리에서 다음 사거리까지의 거리를 한 블록이라 그래. 뭐꼭 사거리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건물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거, 거리들 있잖아? 그 거리, 그 단위를 한 블록이라 그래. 여튼간에 뭐 그러니까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 맞는 것 같아. 자, 계속 한번 봅시다. We offer Bahamian home cooking at its best. 계속 끊어버리자. 최고의로 그냥 해버리면 돼. 바하미안 가정식을 제공합니다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Everything from peas and rice to the freshest food on the island. 맞아. 우리는 바하미아 가정식을 최고로 제공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peas and rice가 이게 음식 이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콩과 쌀. 이 말하는 콩밥이지 뭐. 콩밥을 최고의 음식이라고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어. 한국 사람들은 콩밥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지만 말입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콩 진짜 말 그대로 밥 지을 때 콩을 같이 넣어가지고 삶아서 그냥 아무런 양념 없이 먹기 때문입니다. 근데 외국 가서 콩밥이라 그러면은 대체로 그 위에다가 그레이비 소스를 얹어줘요. 콩에다가 밥에다가 해가지고 뭐콩 따로 삶아가지고 옆에 얹어주고 주로 우리가 먹는 뭐 까만 콩들 아니고 그 완두콩 계열의 파란 콩들 있거든? 그 콩에다가 옆에다가 쌀 근데 얘네들이 먹는 쌀은 우리가 먹는 그쌀 아닙니다.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안남미라고 베트남 쌀? 우리가 먹는 그런 찰기 있는 쌀은 한중일 그리고 그 베트남도 잘안 먹고 한중이라고 하와이 뭐 이런데 그런데 아니면은 거의 안 먹어.
여러 군 나라에서 키워. 뭐 미국에서도 그런 쌀 키우긴 하는데 전량 수출이야. 자기들이 먹는 거 거의 없어. 대체로 세계 사람들이 먹는 쌀들은 말입니다. 되게 길쭉하고 알도 커다란 알이 한 요만요만씩한 되게 길쭉한 쌀이야. 걔네들이 찰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불면 훅 불면 그냥 날아간다. 인도에서 먹는 인도 사람들이 쌀막 손으로 집어 먹잖아. 걔도 그래도 되는 게 손에 안 붙어. 우리나라 쌀을 손으로 집었다 그러면 손에 찍 붙어가지고 나중에 뭐좀 그럴 거야. 근데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먹는 쌀은 그렇게 안 불거든. 그러니까 얘들도 이런 거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쌀, 손으로 집어먹는 그 쌀에다가 콩 옆에 놔두고서는 위에다 그레이비 소스, 그 고기 국물이거든. 고기 국물 소스로 만든 거거든. 그거 얹어 먹는데 나쁘지는 않아. 못 먹을 정도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면 맛있어. 한국 사람 입맛에는 김치 이 소리가 안 나올래만 아니면 최소한 단무지라도 좀이 소리가 안 나오기 좀 힘들지만은 어쨌거나 맛은 있어. 나도 뭐 예전에 뭐 여러 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번 먹어봤는데 뭐 괜찮아.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신선한 해산물. 얘들 새우, 조개, 물고기 외에는 해산물 취급을 잘안 합디다. 이를테면 뭐 미역, 김 이런 거안 먹어. 요즘에는 뭐 이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먹는 것 같긴 한데 말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안 먹는 거였어. 예, 그렇답니다. 그 아까 보니까는 바하마 제도의 유명한 음식이 조개 관자 구이 뭐 그런 거라고 하네. 그런 거 맛있긴 하지. 버터에다가 잘 구우면 맛있긴 하지. 자, 여튼 뭐 다음 거는 그래. 네, 좀 전에 체린이가 해석했었으니까는 이거는 지유리가 해석 한번 해볼래? So, for great food, great service, great prices, and a great mood, it's the Bahamian kitchen. 자, 4부터 여기까지는 딴 소리고 문장은 it's the Bahamian kitchen이 다야. 그래서 훌륭한 음식과 훌륭한 서비스와 훌륭한 가격과 분위기를 위한다면 위에서 바하미안 키친입니다 라고 적혀 있을 뿐이야. 그냥 그것이 바하미안 키친입니다 라고 해도 뭐 상관없겠고. 예, 그렇대. Open daily 11pm to 10 11am to 10pm. AM은 오전. 매일, 맞아, 데일리 매일이야.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문장은 아닌데, 괜찮아, 괜찮아. 자, if you want to reserve, hurry up. 예, 맞습니다. 예약하기를 원하신다면 hurry up 서두르세요. The sooner, the better. 예, 맞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요거는 문법 사항을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거 비교급 관용어구인데 더 비교급 어쩌고 쉼표 찍고 뒤에 한번더더 비교급. 어쩌고저쩌고 뒤에 어쩌고저쩌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지금 위에 보면 없거든. 근데 어쩌고저쩌고라는 문장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어쨌거나 해석은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입니다. 은근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는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The sooner the better. 특히 저 위에는 the sooner the better 있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요 말도 은근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예, 특히 어디서? 아, 광고에서 많이 쓰겠지. 그래서 윗글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거 라디오에서 나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광고 글이긴 한 관계로 애드 이걸 advertisement 줄임말입니다. 같은 말이야. 에세이, 수필, 다이어리, 일기, 리뷰는 뭐 그냥 리뷰라고 할까 이거? 서베이는, 서베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서베이. 설문조사란 뜻이야.
자, 그렇대요. A, B에서 적절한 거 골랐듯이요. 아까 해석하면서 그냥 다 얘기했었어. A가 what이고 B가 if입니다. What if 합치면 what if 뭐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많은 자 넘어갑니다. 비교급 뭐 표현 뭐 더비교급 더비교급 구문은 독해에 자주 등장하는 구문으로 반드시 암기한다. 예, 자주 나온다고 했었지. 더 뭐뭐하도록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이다. get 뭐뭐는 점점 더 뭐뭐해지다라는 의미이다. 근데 get 자체가 원래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야. 어 그래? 그러면은 잠깐 좀 끊었다 가십시다. 어 그래서 다음 얘기를 보면은 뭐 또 가빠라고 했는데 이건 뭔지 잘 모르겠고 뭐 학교 이름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여튼간에 다윤이가 아니다 혜인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뭐 School of Creative and Performing Arts is one of the leading arts school in the world 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학교가 있는지 없던지. SOCAPA는 세계의 우수한 예술학교 중 하나이다. 창의적 인이기도 하고 창의성이기도 해. 창의성과 근데 이게 크리에이티브 아츠하고 퍼포밍 아츠 이거 두 개로 나눈 걸 거거든? 그러니까는 창의적인이라기보다는 창작예술 그리고 공연예술이라고 보는 게 나을 거야. 자 그러니까는 창작예술 그리고 공연예술 퍼포밍이 공연이란 뜻이 있거든. 소카파가 그래서 창작예술 그리고 공연예술 학교를 줄임말인가 봐. 그게 세계를 뭐 주도하는 세계 최고의 미술학교 예술학교 중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 가상의 그런 학교인 것 같아. 진짜 유명한 학교라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든 다 알고 있겠지. 다음 얘기도 한번 볼까 이거? We offer intensive 2 or 3 week summer courses in the arts. In the arts. 맞습니다. 우리는 예술에 집중적인 두 개 혹은 세 개의 이거 or 3 앞에 대시 뒤에 대시 그어져 있잖아.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생각하면 돼. 2주 혹은 3주짜리 여름 코스를 여름 수업을 제공합니다. 다음 문장까지 한번 볼래? All of our teachers are highly qualified. 예, 높은 자격을 갖고 있다. 근데 이거 하이디가 높이랑 크게 상관 있는 말은 아니고 매우 정도로 생각하면 돼. 매우 자격이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격 있는 선생님들이 한다라고 하네. 뭐 그렇겠지요. 학교에서 뭐 수업하는 선생님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자격이 좀 있어야겠지. 자, 그 다음 얘기 이걸 라인이가 한번 볼래? 이거 We teach dancing, acting, music, photography, screenwriting and filmmaking. 우리는 춤, 연기, 음악, 사진. 스크린라이팅의 필름메이킹인데, 스크린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 영화 대본. 그리고 영화 제작. 또 가리킨데. 그러니까 뭐, 종합예술 학교 뭐 그런 거 같아. 우리도 이런 학교 있지요. 한예종이라고 한국예술종합학교. 뭐, 꽤 유명합니다.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지. 실제로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한예종에서, 맞아. 우리나라 한예종에서 이거 다 가르치지 않아? 춤추는 거, 연기하는 거, 음악도, 사진 찍는 것도, 대본 쓰고, 영화 제작하는 것도. 대본 쓰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다. 자, 다음 거 또 해석 한번 해보면 Student live on campus and 여기서 그냥 끊어버릴까? 아니면 and all meals are provided 까지 다 해석해도 되고 캠퍼스라고 그냥 합니다. 캠퍼스, 즉 기숙사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학교 안을 캠퍼스라 그래. 특히 대학교를. 그러니까 이거 대학교인 거야. 학생들은 학교에서 살고 굉장히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네, 모든 식사들이 제공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큰 학교들, 예를 들면 서울대 같은 데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 학교 안에 식당이면 뭐면 되게 여러 개가 주어 있거든? 식당 되게 여러 개 있어. 물론 그, 서울대 학생회관 식당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은, 짜장면 무한 제공? 하면은 짜장면 곱빼기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무한 리필이 돼. 요즘에도 되나? 아, 될걸? 엔간하면 될걸? 여튼 간에, 그런데, 아, 서울대 같은 경우, 그렇거든? 이를테면 서울대는 안에서, 버스 안 타면 못 돌아다닙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버스 정류장이 한 네다섯 정류장 정도 될 거야. 네다섯 정거장 정도 될 거야. 그러니까 차 없이 다니기 좀 힘들어. 거기다가 건물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근데, 저기 외국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상당수가 그래. 미국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는, 아예 학교가 무슨 조그만 소도시처럼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는 학교 안에서 무슨 뭐 식사 같은 거 당연히 다 나와야 되고, 물론 학교 안에서 아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는 뭐 아마 기숙사에 식당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숙사 식당만이 아니라 심지어 학교 안에 술집도 있어. 우리나라는 학교 안에 술집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거든? 예전에 고대에 한번 들어왔다가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로 먹은 적이 있었거든. 아, 학교 안에 술집은 아무리 봐도 좀 그렇긴 해. 여튼 간에, 그렇답니다. 이런저런 거다 있어. 자, 다음 얘기도 한번 볼까? 이거 class sizes range from 10 to 18 students. 이게 range from 요거까지가 한 덩어리의 동사라고 보는 것도 괜찮아. 교실 사이즈, 학급 사이즈는 10에서 18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워머의 범위를 이루다인데, 그냥 우리말로는 어디부터 워머까지이다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학급 사이즈는 10명에서 18명의 학생까지입니다. 라고 하네. 별로 크지 않은 거야. 근데 이게 연극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음악이라던가 그런 식의 예술 쪽에는 진짜 학생 수 그렇게 많이 못 받아. 인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교에서 고대에서 수업 들으면서 뭐한 번에 막 300명씩 들어가고 막 그런 수업도 있긴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지. 연기 수업을 한 번에 300명씩 들어가서 할것 같으면 이거 무슨. 그건 아마 수업이 불가능할 거야, 그런 식으로는. 자, 여튼간, 다음 문장도 해석 한번 해볼래? About 25% of them are international students. 대략 25%의 그들이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대략 25%라고 했는데, 대략 25%가? 외국인 학생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맞아. 국제학생이다 라고 하는데, 뭐 국제학생이 외국인 학생 얘기하는 거거든. 요즘 대학교들이 우리나라 말고도 외국 말고 우리나라도 외국 학생들 받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거라고 봐. 나는 나쁜 경향은 아니라고 생각해. 학교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가 돈좀 벌고 뭐 그런 용도로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네, 솔직히 여러분 때 나이 때 학생들 수가 되게 적잖아. 너무 적잖아. 썼어. 다 외국인으로 차게 돼 있어. 네. 그러니까는 우리도 너무 그렇게 뭐 한국, 뭐 한민족, 단일민족 뭐 그렇게 너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 때가 이미 지났어. 자, 여튼 다음 얘기. 이것도 명제가 해석 한번 해볼래? These students must understand English well. However, as all instruction are in English라고 하는 거 다른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이 학생들은 반드시 영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이거 문장 맨 앞에 있어도 상관없지만은, 그냥 그러나 이 학생들은 영어를 매우 잘 이해해야 합니다. As all instructions are in English.
as가 뭐뭐 때문에란 뜻이야, 지금. 뭐뭐 하면서가 아니야. 인스트럭션? 강의. 영어이기 때문에, 모든 강의가 영어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아까 외국인 학생 들어오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수업을 영어로 하는 거에는 적극 반대입니다. 요즘 실제로 아니, 자꾸 고대 얘기를 하지만 뭐 내가 고대를 나와서 그런 건데, 나 때도 조금씩 그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요즘엔 되게 심해졌더라고. 한국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 교수님이 영어로 수업하는 거. 아니 뭐 영어라는 언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학생들도 다 미국으로 옮겨 놓으시죠? 한국 안에 있으면 한국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 아니 외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좋다며. 근데 그 외국 학생을 위해서 영어를 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 외국 학생들도 한국어를 해야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우리나라잖아. 그 정도까지 자기 나라에 대한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건 자존심 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영미권에 관련된 글일 것 같아. 영미권에 있는 나라라 그러면은 당연히 자기 나라에서 영어로 하겠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영미권 국가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언어를 수업하는 일을 죽었다 깨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단한 번도 없어서 그런 일은. 우리나라만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 난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해. 아니, 영어를, 학생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치고 싶으면 영어 수업을 늦게 하세요. 그게 옳지. 과학 수업, 문학 수업을 영어로 하면 어떡해. 아, 진짜. 국어국문학과 수업 영어로 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서 진짜 식겁했다, 야, 진짜. 그걸 어떻게 영어로? 자, 여튼,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 Students work hard and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고, 아, 열심히, 여기서 워크가 좀 애매하지? 이게, 일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학교에서 무슨 노동을 시키는 건 아니니까. 이 워크란 말이,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 대충 해석하세요. 참으로 애매한 단어 중에 하나야. 어떤 일이 의도한 대로 되기만 하면 다 워크야. 이를테면은, 저 에어컨디셔너. 뭐 에어컨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지만 에어컨디셔너는 워크 웰 한다 그러면은 저 에어컨이 어떻게 한다는 거? 잘 동작한다는 거겠지. 학생들이 워크 웰 한다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사실 워크는 의도한 바만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워크라 그랬지.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수업 열심히 듣는 거기도 하고 수업에 참여 열심히 잘하는 거기도 하고 숙제를 잘하는 거기도 하고 학교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기도 해. 그러니까는 그냥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대충 퉁치는 게 나아. 학생들은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 정도로 좀 대충 퉁치고 넘어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워크가 스터디고 뭐고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야. 자, 다음 문장까지 해석 한번 해볼래? As a reward, we provide daily activities and fun weekend in the locations where they tour and perform. 이라고 하네. As a reward. As가 뜻이 아까 바로 앞선 때문에였지. 근데 지금 뭐뭐로서야. 전치사일 때는 이 뜻밖에 없어. 형제 해석 한번 해볼래? Reward, 보상. 보상으로서 우리는 일간 활동과 fun weekends를 자 근데 요렇게 표시해 놓으면 될것 같아. Where는 기본적으로 니은 받침입니다. 해석 안 하는 게 맞아. They tour and perform. 투어를 하고 공연을 하는 장소라. 퍼폼이 원래는 그냥 일을 수행하는 걸 얘기를 해. 근데 지금 학교가 학교인지라 여기서는 공연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수 있어. 학교가 공연 관련 학교니까.
그래서 그들이 투어 있잖아, 이 투어. 요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이거? 음악계에서, 공연계에서 투어. 라 그러면 진짜 여행 얘기가 아니라 말입니다. 에, 뭐 여행 얘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아니, 가수들이 투어한다 그러면 뭐 어떤 거 하는 거였지? 응, 공연이야. 이것도 공연 계열이야. 그러니까는 원정 공연을 투어라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말로 옮길 말이 따로 없어. 그냥 투어라고 해야 돼. 투어하고, 이거 사실 투어 앤 퍼포밍이 같은 표현이야. 그러니까는 외부 가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투어링을 하는 모양이야. 학교 안에서만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로케이션, 투어 로케이션, 그러니까는 저기, 출장 공연을 다니는 거야,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해석을 내가 해보면 보상으로서 우리는 그들이 투어하고 공연하는 곳에서 일과 일상 활동과 즐거운 주말을 제공합니다. 어쩌면은 이거일지도 몰라. 다른 동네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학교가 워낙에 넓어가지고. 학교 여기서 공연하고 학교 저기서 공연하고 여기서 공연 저기서 공연 학교 안에서 공연장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학교 안에 공연장 여기저기 다니는 데마다 데일리 액티비티 일간 매일매일 뭐 그런 할수 있는 활동들 하고 그리고 즐거운 주말 주말에 그런 공연장 같은 걸 따로 마련을 해주는 모양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설명을 따로 하지 않으면 알아듣기 좀 힘든 문장인 것 같긴 해. 자, 다음 거 이거 체리니가 해석 한번 해볼래? No alcohol or drugs are permitted. 예, 맞습니다. 술과, 이거 드럭 마약입니다. 아니, 도대체 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은 참 그래. 이게 미국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미국 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마약이 좀 심할 정도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심지어는 좀 레벨이 좀 있고, 좀 고급 학교들이라고 해도 마약 같은 게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술 같은 경우야, 뭐, 그래. 술은 뭐 성인 되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 안에 술은 좀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학교 안에서 술은 안 파는 거야. 근데 마약 같은 거는, 아이고,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뭐, 그런 뭐 도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필라델피아 시 도심지를 찍어놓은 영상들이 자주 돌아다니거든? 그 동네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진짜 우리 이래 살지 말자. 라는 이유로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 매일매일 거기 무슨 일이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네를 삥 돌아다니면서 찍거든? 와, 이건 진짜. 여러분,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약만은 손대지 마세요. 펜타닐 같은 그런 요즘에 미국에 펜타닐 마약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수출한 마약이야. 야, 이거? 옛날에 뭐 아편전쟁에 복수를 하겠다며? 뭐 그런 소리도 하고 있더라. 아편전쟁에 복수를 하겠다고 니들이 이제 마약에 쩔어지네. 그런 차례가 돌아왔다라고. 국가적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들 정도로 그렇게 중국에서 합법은 아닌데 중국에서 마약하면 바로 사형입니다. 무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사형이야. 근데 외국에 그 마약을 수출을 한다고. 그게 미국의 학생들하고 젊은이들 사이한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와 이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 펜타닐 계열의 마약이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은 제발 부탁이니 죽었다 해놔도 두번 죽었다 해도 마약에는 마약 가까이 두고 가지 마세요. 인간이 어떤 꼴이 되는지 아 진짜 이건 경고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보면은 말입니다. 필라델피아에 진짜 필라델피아 치자마자 제일 나온 게 뭐요? 좀비가 제일 먼저 나왔다니까? 아 필라델피아 거리. 2022년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이 사람들 바닥에 뭐 죽고 있는 거 아닙니다.
housing and banana. 보면은 길거리에 어버버버버 하는 사람들,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잘 보면은 어딘가에 보면은 계속 허리를 45도씩 구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참 마약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길거리 똥도 싸고 뭐 하는 짓이야. 마약한 사람들,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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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여기도 마약하려고 앉아 있는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 어버버버 하는 사람들 죄다 마약한 사람들이거든. 이런 모양, 이런 모양대로 자세 자리 못 잡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마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마약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어버버버 하면서 이거 자세 못 잡고 있지. 중심 못 잡고 있지. 이거 남자 여자 가릴 것도 없습니다. 예. 네. 절대로 절대로 마약엔 손대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손대는 순간 여러분 인생 끝장난 거라고 봐도 돼. 호기심에라도 한 번이라도 손대는 순간 진짜 그대로 끝이라고 봐도 돼. 치는 못 벗어나옵니다. 근데 이게 널리 퍼져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외국에 유학 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때도 절대로 절대로 이것만 손대지 마세요. 자 다음 얘기도 그래 체리님과 해석 한번 해볼래? We allow cell phones. 우리는 핸드폰을 허용합니다. 그치 뭐 대학생들한테 핸드폰을 못 쓰게 할 이유는 없지. But they must be turned off during classes. 자 맞습니다. 이래야지요. 수업 중에는 꺼져 있어야 합니다. Enroll today. 오늘 등록하세요. Space is limited. 예,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답글의 종류로라고 하네. Article, 기사문, 리뷰, 그냥 리뷰지, 서베이, 설문조사, 인비테이션, 초대장. Advertisement, 이거 뭐였다고? Advertisement? 광고. 자, 그래서 지금 맞는 게? 5번일 거야. 학교 광고 거야. 초대장은 우리 파티 오세요 하는 그런 게 초대장이고, 뭔가 되게 기분 좋은 일, 그리고 뭐 초대장에서 우리 파티 올 때 돈 들고 오세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에, 그래도 적어도 학교처럼 아예 와서 살라는 거는 초대장은 아닌 것 같아. 와서 아예 살라며. 자, 언제 학생들은 셀폰, 그러니까 핸드폰을 쓸 수 없을까요? 적혀있네, during classes라고. 수업 중에는 핸드폰 쓰면 안 됩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 중에 핸드폰 쓰면은 아예 그냥 점수를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뭐 출석 점수를 깎아버리거나 그런 학교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진 마세요. 우리나라 대학교들 중에서 뭐 교수님들이 핸드폰 켜놓고 뭐 그런 거 좋아하는 교수님이 있을 턱이 없지요. 뭐 노트북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같은 거 켜가지고 뭐 그거 갖고 필기하고 뭐 녹화하고 그런 거 괜찮아. 뭐 물론 그 나이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녹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긴 하지만. 자 여튼간에 워드체크. 자 여기서는 질문거리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십시다. 음? 5번. 자 폼과 콜. 전화비, 전화하다. 퍼미트, 허용하다. 그러게. 그럼 이거는 전화하다로 쓴 것 같아. 비슷한 의미야. 전화하다, 전화하다. 퍼미트, 허용하다. 아까 앞에 이런 단어 지나갔었어. allow. 허용하다입니다. 자, 뭐 6번은 쉽지요? 인스트럭트, 인스트럭션이면 로케이트, 로케이션. 자, 또 다른 거? 아, 7번에 이거 G-E-N-R-E 이거 발음 어떻게 읽는지 혹시 아시는 분? 발음 읽을 줄 알면 그게 그대로 의미거든? 영어 아니야. 쌍써야. 자, 이거 장르라고 읽습니다. 장르. 책의 장르. 장르가 뭐였지? 맞아. 종류 계열을 장르라 그래. 스토리의 종류를 장르라고 하거든? 그래서, 뭐, 에세이, 책 장르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 무비? 했네. 나머지는 뭐, 책 장르라고 다 볼 수 있겠지. 일기도 책 계열이긴 할 거야. 쓰는 거긴 하니까. 적어도 영화는 그런 게 아니잖아. 자, 그 외에 다른 거? 없음?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10분 딱 맞춰서 끝내기보다는 말입니다. 조금 다음 거 읽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읽어보십시다. 한 3개 정도로 늘려도 될것 같긴 해. 근데 글 분량 따라서. 글 분량 따라서, 왜 앞에 글들은 좀 짧았거든. 근데 뭐긴글 같으면은 역시 여전히 2개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될것 같고, 조금 짧은 글 같으면 한 3개씩 봐도 될것 같아. 자, 그런 관계로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 다음 얘기. 자, 이거 그래. 지우리가 해석 한번 해볼래? Most teens in the United States own a smartphone. 아,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스마트폰은 앵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우리가 해석 한번 해볼래? Most teens in the United States own a smartphone.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own? 소유하다. 좀 적어보십시다. 온, 소유하다? 아, 10대부터 해석하면 좀 곤란해. 주어 덩어리 안에서 순서 거꾸로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야. 미국의 most. 아, most. 시판에 적어놨습니다. 응, 대부분의 10대들은, 미국의 대부분의 10대들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옮길 말 없습니다. 응, 스마트폰을 소유한다. 응, 맞습니다. And they use them a lot. 그리고 그들은 맞아 많이 맞아 문장 끝으로 가서 많이 천천히 해봐. 그리고 그들은 많이 그것들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 사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그것들을 사용한다. 그것들이 뭐? 스마트폰. 대부분의 10대들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10대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 자, B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 B 얘기. 요것도 지유리가 해석 한번 해볼래? They talk to their friends and check their messages often. 그들은, 아니, 메시지를 친구들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Talk to their friends에서 한번 끊어보자, 그러면. Talk to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과 대화하고. Often. 자주, 메시지를 자주. 체크. 그냥 우리말로 그냥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읽어 체크한다로 해. 뭐 주고받는다보다는. 자, 그들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핸드폰 이런 식으로 쓰지. 자, 다음 문장도 한번 해볼래? Many also use their smartphones to go on the internet. 매니가 그대로 대명사로 쓴 겁니다. 만, 은 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해석하시라고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거 자체가 하나의 명사야. 그러니까, 만은 뭘까? 만은? 뒤에 뭔가 만을 좀 만들어서 붙여봅시다. 이 말로 이거 자체로 끝난 말이야. 매니가.
뒤로 가서 무슨 붙일 말이 있나 없나 찾아보실 게 아니라 그냥 맨 자체로 끝난 말이야. 그러니까 만은 뭘까? 아니, 지금 학생들 얘기하고 있어. 학생들이 자주 메시지도 주고받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스마트폰을 쓴대. 그러니까 많은 다음에 뭔가 한마디 좀 붙여줘야지 우리말이 만들어져. 여기 적혀있는 말 아니지만 그냥 알아서 붙여주세요. 많은? 뭐가? 뭘까? 아니,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많은? 어! 사람들이야! 맞아! 많은 사람들이야! 많은 사람들은 문장 끝으로 가자. 인터넷 접속하다라는 말이 딱히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인터넷으로 간다니까 일단 인터넷을 사용하다 뭐 인터넷으로 간다 접속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게. 그냥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야 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인터넷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들의 스마트폰을 쓴다. That can be helpful. 여기까지만 해석해보자. 그것은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핸드폰 뒤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뭐 핸드폰이 무슨 뭐, 그거 쓴다고 해서 무슨 뭐죄 짓는 거 아니잖아. 도움 되는 용도로 많이들 쓰지. 자. 다음에 이어질 말은 C가 아니라 A가 아니라 C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가 이어질까? 하지만 몇몇 미국인들 얘기로 이어질까? 하지만 몇몇 미국인들로 이어지는 게 얘기가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하십시다. 자, 어쨌거나 B, C, A 순서니까는 요거 직접 해석 한번 해보시고요. 자, 다음 글 있잖아. 다음 글도 되게 짧아. 프렉스 1번도 되게 짧아. 그러니까는, 프로젝트 2번까지 해석 한번 해볼래? 사실 프로젝트 2번도 짧거든? 2번 파트들이 전반적으로 좀 짧아. 그렇다고 뭐 프로젝트 3번까지 하라 그러면 좀 많잖아. 그러니까 프로젝트 2번까지만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91페이지까지 해오는 거를 숙제로 줄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